함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수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오늘 지금 신앙의 성숙함에 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자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비리그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짜리가 제일 어리석은 녀석이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나 고등학교 때 1등 했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리석음은 어쩌면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1대, 2대, 3대, 4대 그 외조모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항상 신앙은 지금 내가 맡겨진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려면 과연 어떠한 길을 걷는가? 신앙에는 지름길은 없지만 신앙에는 옳은 길은 있습니다. 신앙에는 빨리 가는 지름길은 없지만 신앙에는 정도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교회가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말씀으로 저희와 교제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장례식에도 참석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조가대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짧은 시간에 많은 그러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은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린아이도 탄생케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또 이관기 집사님 네 분, 이관기 최태신 집사님 네 분의 장남 이성훈 군이 또 결혼식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단맛과 쓴맛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중요한 것은 함께 체험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이 또 축복의 자리 또 받는 또 우리 이성훈 군과 조유림 양에게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의 교회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할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21세기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구약의 그 공동체에 했던 예식이었는데 사실 할례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나랑 좀 무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그 상황의 정황적인 배경이었고 할례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화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원리 원칙은 The Principles of Spiritual Life, 그 원리 원칙은 지금 21세기 교회 뉴욕,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그리고 뉴욕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곳의 뉴욕 장로교회, 4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뉴욕 장로교회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이 갈라디아의 오류에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왜 할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후 한 20년이 정도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 밖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특별히 야고보의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내려와서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아느냐? 좋다. 하지만 예수만 갖고는 신앙생활 못한다.
어떻게 예수 그 초등 지식인데 그 국민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 가면은 배우는 게 예수 사랑하시면 배우는 건데 아직도 너는 예수 아직도 십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고등 신앙생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체험적 신비주의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고등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런 전통적인 할례의식 그래서 이 어떤 전통의식이 나왔던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교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다는 그 오류는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안다고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적용하기 원하는데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what to do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before you commit to doing something Christian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성경은 the Bible asks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who are you? 너희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오류도 뭐냐면 그들이 할례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 왜 그들이 속아 넘어가냐면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도 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떠나서 이상한 그러한 그 혼합적인 모습 속에 그들의 자신들의 영혼을 내놓냐면 누구인지 본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신앙의 진보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4장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각인되어 돌아가시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는 무엇이었냐면 아들이어서 본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이면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오류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헌신으로 근데 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의 헌신입니다. 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거론되기 전에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았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예수의 살으심과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그거를 서서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은혜로 영접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신학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십자가의 그 사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 한번 우리가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인간의 종교의 행위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업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4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예수를 알기 전에 옛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묶여 있었던 것이고 본인들의 의지가 없이 본인들의 의지가 종살이를 함으로써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의무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종교인과 크리스천들을 뚜렷이 구분합니다. 종교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종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식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한번 유대인 랍비와 제가 그 크리스천 학생 그룹이 그 만든 이 토론회에 제가 나섰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나서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는 성경의 66권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구약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은 그 랍비는 본인의 모국어로 이 구약을 읽었던 분이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는 저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공개 토론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토론을 하면서 나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이분은 하나님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때쯤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 장례식을 할 때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텐데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가볼까, 역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기차 타고 내려가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가게 되면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게 가진 않았는데 저는 뭐 디즈니랜드 그런 데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데 시미 밸리는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목사님 어디 가실래요? 뭐 구경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시미 밸리에 가자라고 합니다. 물론 태평양도 좋지만 시미 밸리 계곡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왜 중요하냐면 저에게는 레이건 대통령 라이브러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묘지가 거기 있는데 저긴 가서 저는 책도 보고 또 레이건 대통령의 육성으로 했던 그 스피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 레이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랑 저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낸시 레이건 집에 가서 아니면 그 아들 집에 가서 란 집에 가서 나 너네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 문 좀 열어줘 그러면 경찰이 와서 저 체포해 갑니다. 스토커라고 해갖고 낙인자가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대통령, 제가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계는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신앙의 성장의 첫 걸음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들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주일에 부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현대 찬양가 중에 하나가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주는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 근데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의 43장 1장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야곱 대신 여러분의 존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의 존함을 넣으시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외침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격적으로 못 만나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예수를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를 내가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 아 말할 수 없네, 그 신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참 신기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의 이름, 아무리 좋은 아내의 이름이라도, 아무리 좋은 뭐 유명한 뭐 아이돌 뭐 가수 이름이라도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들으면 약간 좀 신물이 나는데 예수의 이름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 예수, 아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6절 말씀 확대 본문 보시는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에 이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원래 원어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는 부르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외치게 하셨느냐였습니다. 외치게 하심으로써 목에 힘이 가고 이 목청이 갈라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면서 이 속에서 이 샘솟듯 가이저처럼 이 막 솟아나오는 이 기쁨이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유한한 인간이 개미 같은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아바 아바지라 외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바 아들인 고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제가 드리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흡사한 부분에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건물도 짓고 그리고 어떠한 종교의 전문가도 서 있고 그런 예식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흡사한 내용이고 하지만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신으로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 관계를 우리는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초대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꿈도 꿔보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 자체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아들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한때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주일에 예배드리고 뭐 구역 예배 등등 섬기고 그러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사실 교회라는 이 눈에 보이는 visible church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이 사실 일주일에 보면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은 아닌데 신앙생활의 공동체 생활이 흐트러지면 개인생활도 흐트러집니다. 참 신기해요. 예배 한 시간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한 시간 잘못 드리면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와서 허겁지겁 아니면 준비 안 된 마음 속에서 어떤 그 뭐 딴 데 신경 팔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칭 시험에 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 일상생활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정말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서로 지음을 받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서로서로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 부분도 얘기도 못해요. 유일신을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유일신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위일체만이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들은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혼자 있는 유일신은 혼자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해 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피조물과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신인데 삼위일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신이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간다면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동등하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계시고 동등한 완전하신 이 두 분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둠의 세력이 휘말려 갖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누워서 침 뱉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들아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가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사도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였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자유함을 엿보고 가만히 들어와 갖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교의 노예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배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이 못난이들아 이 바보 멍탱이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운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그분에게 형제여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형제여라고 다가가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가족으로 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독불장군 신앙생활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천만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같이 갑니다. 한 배 탔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계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 여러분들 함께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가족입니다. 미워도 가족, 좋아도 가족, 미울 때 더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에 탐탁지 않다? 10중 8고 그 탐탁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탁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여러분을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으면 그 교회에 여러분이 성화될 수가 없어요. 네? 우디 알렌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조인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어지럽히신다는 거죠. 어느 클럽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를 받아주는 클럽처럼 불완전한 클럽이 없다는 얘기죠. 교회는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뭐 입안의 혀처럼 잘 맞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보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성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오늘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꼭 껴안아 주시면서 나의 성화의 도구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사랑의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화의 시간이 짧아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의 성화가 그 성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화에 필요한 성화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하냐면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4절에 16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히 설교를 못했던 목사예요. 그 당시 1세기의 설교자들은 이 웅병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는 못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글을 잘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의 어떤 모습은 못 났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태도 못 났다라고 이 역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몸에 병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귀한 것은 뭐냐면 사도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증거한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쓴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 대한 어떠한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옳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는 광팬이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아마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뭐 설교도 웅장하게 잘하는 어떠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어디 계세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는 정말 추남이고 그리고 사도가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이 그 공회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으로서는 결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공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혼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같이 같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시점에서 사도는 아내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마누라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도 그냥 목회한다고 싸질러 다녀가고 화병으로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디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업신, 사도 바울을 업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의 외형을 보지 않고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사도를 좋아했었냐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정말 여러분 몸의 어떤 부위는 뭐 엉덩이 같은 살 같은 거는 뭐 잘라내도 뭐 조금 아플 정도인데 눈이야말로 정말 빼어낼 수 없는 건데 눈까지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빼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복창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지금 원수대하시 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형제들아, 그리고 사도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도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괜히 약하고 천하고 초등학문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용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우쭐해지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면서 사도에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를 볼 때 사도는 약해 보이는 거였어요.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은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체험을 얘기해야지, 체험주의적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을 어떻게 아직도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바울아 어떻게 너는 아직도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니? 좀 사람이 진전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20년 전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너 네 설교는 어떻게 맨날 똑같니?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가 천하다고 얘기하고 사도가 증거하는 십자가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등학문이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구약의 그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 고수하면서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예수를 아는 것에 우리는 좋은 전통을 더함으로 해서 우리가 고급스러운 그러한 기독교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약한 거야.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피 얘기하니까 피 얘기 좀 그만했으면, 피 얘기 그만하고 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내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맨날 내가 교회 나가는데 오늘 무슨 얘기 들었어?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또 보혈 얘기 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초등 학문만 들었어라는 얘기에 제가 좀 내가 오늘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종교에 심오하고 깊이 있는 아주 그냥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러한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 그리고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알았어. 사도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장 심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차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예수 아 그 귀하신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얼룩진 십자가만이 최고의 학문이요, 가장 귀한 고귀한 학문이요, 그리고 가장 강인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꼭 할게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교회가 같은 날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은혜 받는 교회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군대를 볼 때 군대가 단열되어 있지 않고 걸어가고 있을 때 왼발 오른발이 맞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군대인데 한 교회가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날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매일 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익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 감화,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물결이 말씀을 매일같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매일같이 배고파하는 주의 백성들, 이 뉴욕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의 원동력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